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인의 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문안박 3인 공동 지도부 뭐 네.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아직 뭐 안철수 의원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만 네. 이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글쎄요. 뭐 야권 나름대로는 하여튼 몸부림의 일환이겠죠.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정치권은 일종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이가 그냥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엄마가 그냥 그만 좀 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해도 아 가만히 있어 난 이것만 하고 몰입을 하듯이 예.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 어떤 게임 중독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허허. 밖에서는 저 IS 테러 저거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인도 뭐 무슬림도 가차 없이 그냥 하는 저 신종 테러범들 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는지 또 북한 유엔에서는 인권결의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는지 참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놔두고 오직 그냥 총선 그런데 그거는 잘하느냐 아. 선거구 조정 같은 걸 보면은 또 이렇게 저렇게 끌고다 보면 결국 현역만 좋은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하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네.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냥 지루하게 끌던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물러난다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좀 어떤 수정안이라고 할까 내놓은 건 저게 이제 과연 혹을 뗄지 붙일지 네. 모르지만은 네. 우선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 박원순 시장이 저기에 드디어 이제 소리 발을 담그기 시작을 하는구나. 네. 왜 담글까? 아. 누가 뭐라고 해도 대권 전략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다고. 이제 당내 교두복을 좀 확실하게 세워놔야지 네. 그래도 다음을 도모하지 당 밖에서 국민들 인기만 좋아서 선거라는 건 조직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분은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겁니다. 뭐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이저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분들은 선거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하는 정치를 응징하라든지 예. 진실된 사람 뽑으라든지 그거는 예. 어린이용 교육용으로 따지면 그말 자체는 하나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된 사람을 뽑으라고 해야 됩니까? 배신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해야 됩니까? 말로서 못 찾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현실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담으면 선거법 개혁 위반이다 해서 탄핵론까지도 야당에서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박 시장이 저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 들어간다 공동지도부를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안 하고 누구를 내세우지만 이것도 또한 아주 작은 의미의 수렴청정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치죠.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뭐 검토했다니까 뭐 하는 건 이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저렇게 침묵 모드로 돌아갔는지 예. 일부에서는 저분이 좀 또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또 일부에서는 저분이 뭘 저렇게 고민하는가 하는데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본인이 제일 주장한 거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낡은 진보 청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자기가 들어가서 낡은 진보 청산을 할 수 없으면 아니면 문재인 대표가 선제적으로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한 무슨 청사진을 제시하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기가 좋지만 예. 안 할 경우에는 아 지난번에 새정치연합 만들 때 뭐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하더니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그렇다고 해서 걷어차기도 어려운 것이 네. 그 호남 의원들이나 여기 비주류나 이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모시고 하나의 단체로서 뭉칠 수만 있으면 좋지. 그러면 예를 들면 탈당도 할지 모르지만은 네. 또 여기서도 거기 별반 또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나가본들 또 천정배신당이 있지, 박준영 선당이 신당이 있지, 박주석 씨도 저러지. 그러니까 이분이 진퇴양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마지막에 내가 결정권자다 이러면서 네.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반반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쪽일 거라는 저는 전망을 못 하겠어요. 예. 네. 그러면 그,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네.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당은 야당은 야당대로 호남을 둘러싸고 일종의 야야끼리 싸움이 저렇게 시끄럽다면, 네. 그렇죠. 여당에서는 또 이번에는 대구. 그렇죠. 그쪽에서의 또 그 큰 그 정치 본거지인 대구에서는 또 여당과 여당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다투세요. 그 내년 총선은 네. 여야 간의 대결도 중요하지만 큰 지역에서 여여 대결, 야야 대결이 아주 굉장히 돋보이는 이번 선거가 될 거예요. 활극이란 표현까지 쓰죠. 뭐 서부 개척 시대 보면은 서부 활극 보면은
뭐 마카로니 위스터처럼 나와서 악당과 뭘 싸우고 하는 예.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거의 이제 개봉, 사실은 개봉이 됐어요. 그렇죠. 이미. 얼마 전에 왜 저 이 저 저 대구 동구청장 하던 분, 네, 네. 이재만. 네, 이재만 청장이 아, 저 유승민 의원은 안 된다 하고 나오니까 유승민 의원은 조금 상중이지만 그건 오해다 하면서 그 사실이 입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미 상영이 됐는데 그걸 일단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는 이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는 아,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 이쪽이 여여 싸움을 한번 다뤄볼까? 네. 한번 네. 보죠. 네. 핵심 구도는 유승민과 초선 의원 7명 대 진박입니다. 네. 대구에서의 싸움에 개별 전투도 중요하지만 큰 판을 볼 때는 진박. 요즘에 새로 탄생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한 진짜 박이라는 분들하고 네. 유승민 의원 지난번에 이제 배신의 정치인 때 표적을 했던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안 보냈던 이 유승민 의원과 네. 대구 지역의 초선 의원 7명입니다. 네. 여기 잘 볼 것은 대구 지역에 국회의원이 12분이 있어요. 예. 12분 중에 초선이 7명인데 이분들은 다 지난번 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물갈이로 뺏지다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 물갈이 당하는 거 억울하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당신네들도 물갈이 시키고 당신들한테 뭘 당신네들 안 하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어? 그런 구도가 있다. 제가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예, 아닙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여기 초선 의원들 한번 보시죠. 유승민은 잘 아시니까 네. 네, 보시죠. 권은희 의원. 안심번호제 기한했다는 분이요. 네. 그다음에 김상훈 의원 대구에 김희국 의원 유성걸 의원 윤재욱 의원 이종진 의원 홍지만 이분들이 12명 중에서 이한구 주호영 또 이 조원진 그리고 유승민 의원 몇 분 빼놓고는 초선이 절반이 네. 넘어요. 이분들이 네. 다 지난 총선 때 물갈이로 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박 쪽이 더 도전을 하겠죠. 아까 얘기한 이재만 부총장은 유승민 지역에 도전을 했지만 네. 여기 도전자들 중에는 독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네. 맞습니다. 이분 결국은 경찰청장 그만두는데 재판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그러니까 명예회복 해야 되겠다. 그분도 여기 나올 것이고. 또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그만두신 저 그만둔다고 선언한 정종섭 그 안행부 장관도 네. 행정안전부 네. 예. 뜻이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김문수 의원하고 이 김문수 전 지사하고 김부겸 전 의원 사이에는 또 이제 그렇죠 빅매치가 있죠 빅매치가 또 예. 그래서 아주 뭐 거의 뭐 서부개척 시대처럼 뭐 이렇게 달려붙는 사람 저렇게 달려붙는 사람 이렇게 지키는 사람에서 거의 활극 시대를 강불케 하는 전투가 벌어질 것 같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활극이 네. 벌어질까요? 뭐 보여주시죠. 또. 다음 기회 돼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문제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저는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이다. 나는 사실은 낙점을 받았다. 나는 아주 수십 년 연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아마 여기 이 초선이나 유승민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고 했는데 오해다, 억울하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야당 의원 김부겸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야당으로서 나도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벌써 지금 뭐 저리 가라 하면 섭섭할 정도로 진박이 아주 랭킹 1위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별의별 마케팅이 다 난무할 거다 그러냐. 그렇겠네요. 네, 여기 워낙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단단하니까 네. 네. 그 전제 아래서 이분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질 거죠. 네. 네. 그럼 누가 가장 마케팅을 잘하느냐에서 승자가 갈릴까요? 그거보다는 결국은 이따 말씀드리겠다면 대구 유권자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민심이 네, 네. 마케팅 잘한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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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써 떠드는가 보다 하는 걸 보는 거겠지. 그런데 네. 굉장히 여기를 와중에서 마타도어, 흑색선전, 소송전 굉장히 복잡. 정치라는 게 하다 보면 그렇게 우아하게만 안 돼요. 아마 제가 출마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벌써 남의 약점이 뭔가 이거 보려고 그러지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네.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죠. 쓱 가서 한번 또 이렇게 시장도 한번 돌아다니고 무슨 행사도 하고 너는 오래라 오지 말래라 같이 모르겠다. 사진도 막 찍어주시고 하면은 네. 또 힘을 네. 얻고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감동이 없으면 선열 낭자한 막장 드라마로 전한다. 자 이렇게 활극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한국 정치의 정치 1번지로서의 대구, 특히 보수 세력 그렇죠. 여권에서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말 이런 걸로만 하면은 곤란하고 예. 그래도 뭔가 감동이시 예. 보수 세력의 뭐라든지 국가 발전이라든지 뭔 큰 틀로서 이런 그 선거 공약을 내가지고 근사하게 싸워야지 아까 예. 말씀대로 흑색 선전이 이것만 하면 결국은 선혈만 낭자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막장 드라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의 영향력이 딴 쪽으로 번져나가서 선거가 그냥 식상해질 거예요. 네. 물론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부터 뭐 이호 여사까지 더 호남도 이제 선거 때 되면 난리가 날 거거든요. 예. 그럼 흥행이 대박이 날까? 흥행 네, 대박 네, 날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 활극의 근극적인 감독은 누구냐? 예. 네. 결국은 대구 시민이죠. 그렇겠죠. 네, 시민들이 연출을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무대 위에 올라있는 배우들 저건 조연급이고 저건 주연급이고 저분은 금방 나갈 배우고 다 해서 보고서 대구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큰 틀로서 끌고 나가느냐. 네. 그 선거구가 이게 도시니까 서로 전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구 시민들이 이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 결국은 여권은 재구성이 될 겁니다. 하하. 가령 진박이 여기서 완승을 거뒀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강화가 될 것이고 예. 만약에 진박이 완패를 했다. 예. 그럼 여권 내에서 권력 구조의 대변동이 오기 때문에 무승부가 되지 않는 한 어느 쪽의 얘기든 여권 재구성에 큰 갈림길에 있다. 예. 바로 이거를 대구 시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영감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누구를 지지하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예, 그렇구나. 네. 예. 그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박 네.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 현역을 지키고 있는 의원들을 지지하는 것이 나을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추상적으로 대구 시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예. 여기도 세대별로 가령 직업별로 네. 학력별로 지역구별로 성별별로 약간 지금 편차가 있을 겁니다. 예.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세대 간에 네.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잘못 말하면 어느 쪽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예. 방송상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처럼 물갈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네. 다 갈면 네. 물을 다 갈면 다 초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TK 지역에서 좀 중진들도 있고 이렇게 네.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도 있고 이래야 뭐 야당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런데 다 물갈이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진들의 문제는 예. 중진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중진 피로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오랫동안 했는데 지역을 위해서는 뭐를 했느냐? 한 게 없다. 아. 호남도 문재인 의원만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호남에 있는 지역 중진 의원들도 지역에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회가 80% 이상이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선보다는 중진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피로현상도 많고 예. 또 지금 말씀하신 물갈이론 나왔지만 그것도 잘 봐야 될 게 예. 물갈이론이라는 거는 지금 여권만 보면은 친박 쪽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꾼다고 설령하면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냐? 현역 의원 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김무성 대표 쪽에서 오픈 프라임을 하려는 건 현역들을 하려고 그러는 심령이 강하고 이쪽 네. 바꾸고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거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럼 당신이 정치 신인이어도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하겠느냐 그럼 선거구라도 빨리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느 새누리당 어떤 사선인가 중진이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하지만 자기가 국회의원일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 아닌 상태로 돼서 이제 조직도 이거 지명도도 높으니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양쪽 다 정치적인 숨은 동기와 의도가 있는 것이지 네. 물갈이는 나쁘고 오픈프레는 엄청나게 죽고 또 반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아닌 상거가 바로 선거구로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정치를 하려고 들으면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네들끼리는 매일 모여서 무슨 출판기념회를 하고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이게 무슨 너무 저 공정한 룰입니까? 네. 그거나 그거나지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가 아니다. 네. 그걸 타협하는 방법을 지도부에서 대화로서 유연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